안녕하세요, 화이팅 친구 여러분. 저는 오늘 드론 강좌를 맡은 이필입니다. 네, 오늘은 드론 그 날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 한번 보시죠. 일단 이거는 팬텀 3 프로페셔널이라는 기종이고요. 이제 배터리를 하나 장착을 해주고 이제 날개를 낄 건데 날개를 잘 껴야 됩니다. 이게 도는 방향과 잠기는 방향이 다 이렇게 보면 있고요. 이 돌리는 방향을 이제 감기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딱 장착하고 보시면 아는데 이게 색깔이 달라요. 이게 대각선이 같은 색깔로 들어가면 돼요. 이걸 키면 되는데 킬 때 이제 키는 방법이 그냥 누르면 안 되고 한번 누르고 꾹 누르고 있으면 이 게이지가 차면서 딱 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트를 켜줘야 되는데 리모트 같은 경우도 똑같이 DJI 제품은 다 똑같아요. 한번 누르고 있으면 켜져요. 이렇게 끼면은 핸드폰에 이제 진동이 울리면서 이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됐죠. 여기 카메라를 누르면은 이렇게 뜨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에어크래프트 워밍업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준비 상태라는 건데 이게 파란색으로 바뀔 겁니다. 좀 있으면 자 됐죠. 이렇게 레디 투 고 하면은 이제 GPS가 잡힌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아래로 내려주면 시동이 걸어지는데 양쪽 다 이제 아래로 내려주면 시동이 걸립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헬기가 위로 가고 내려가고 좌우로 회전을 하고 오른쪽은 실제적으로 이제 무빙이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줄게요. 이제 시동 걸게요. 쭉 올리면은 헬기 뜨게 됩니다. 자, 이제 킨텍스로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는 최대한 부드럽게 해주는 게 잘 찍는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킨텍스가 살짝 낮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버튼이 있는데 이게 카메라가 이제 틸 다운 틸 업이라고 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눕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내펴주고 그럼 이제 옆으로 가면서 킨텍스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찍어줄게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심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헬기를 불러올게요. 헬기 어딘지 일단 몰라. 모를 때는 저만의 노하우인데 일단 카메라를 제일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위치상으로 주차장 그리고 이게 돌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이쪽으로 데리고 오면 돼요. 착륙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이만큼 내려서 직접 잡아서 끄는 방법과 원래대로 착륙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릴 때는 살살 해야 돼요. 살살 안 하면 헬기가 퐁퐁 튀어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착륙을 하면 완벽한 비행이 되는 겁니다. 시동 끄는 법은 아래로 이렇게 아까 이렇게 시동을 위로 이렇게 해서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한쪽만 해서 이렇게 내려서 좌우로 하면은 시동을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상으로 화이팅 TV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장비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